군대를 했거든요. 근데 우리 아들 건너 도와서 잡은 육군 군대였나 보다. 이게 덮어야 아니라고. 그 놈들 잠결 못한 얘기야. 자기는 왜 냉대는 뭐 군대, 왜냐 뭐 군대 자르면 하고 깨면 들대면 쪽도 먼저 사는데. 뭐 공군부대하고 뭐 되겠다. 저도 지금도 내한테 항상 못해요. 우대 죽었냐 하면 꽃도 못해. 군대는 내가 현역 군대에 가 있다 내 보름가 됐다 많이 했거든요. 현역차가 내가 3살 차이거든요. 나도 이게 몸을 출신입니다. 가늘 파산 소식이 몸을 출신입니다. 현역은 가늘 몸을 출신까지. 그건 몸지는 자유입니다. 그런데 탈에서 군대 안 죽을 게 아니야, 이게. 그 군대가, 이 전투가 지금은, 지금 뭐, 세우권 이제 군대가 있지만, 지금, 나라 전부 미사일 막고 있네. 군대가 뭐, 국가 있지만, 그때 전투만 넘었거든, 여기 사람들. 그런데 요새는 그게 없어. 이거 좀 미사일 박사 막힌 게, 도전만 넣고 있습니다, 앞으로는. 그게 문제야, 아빠가. 지금은 도전만 보여. 이건, 요건 아니고, 전부 미사일 막 쓰지, 전투가 안 쌉니다.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. 아까 면도 하다가 여기 좀 덜 된 데가 있네. 뭔 더 돼? 그 아니, 아까 뭐, 그냥 아니. 난리 없어. 아니. 이왕이면. 뭘 깡 들고 이쪽 어르신 죄송한데 야 여기 딱 덜 됐네 앞에 아니 잠깐 비유 잠깐 비유 아 딴 데는 다 잘 됐네 여기만 안 됐다니까 호시 됐어 그 남의 동담도 예 전기 제치는 것이 같아 예. 그거 머리 이발 깎는 거 가져온 것 같던데. 그때 미어버릇까지 나오고 저 면들이까지 왔다고. 면들 그 뭐지 그 출제해야 되거든요. 여 지금 출제 안 돼요. 여 뭐 전기 안 좀 출제 안 되면 안 돼요. 지금 아들 같이 지내야지. 거기 저 강아지 데리고 온 사람. 예. 그분도 뭐 이발 깎는 거 같은 거 가져왔는데 여 다시 가져갔어요. 아 그놈 묶고 면들면 가지. 이렇게 면도도 하고 머리도 깎고 뭐 좀. 면은 깎는 거 없고 면들만 이게 그건. 아까네 면 이발 깎는 거 같은 그런 거 가져왔죠. 아 아까 이제 면도면은 그런. 예. 무슨 그 이게 뭔데 그건 전기문제랑 코드 째거든요. 그 여기 놔둬봐야 못 써 전기가 없는데. 그래가지고 아들을 같이라고 같은다고. 아 그래 맞아.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. 전화 안 돼요. 전기가 없는데. 전기가 안 돼. 코드 있잖아. 아 근데 이렇게 해먹는 게 짭짤한 게 맛있네. 그래. 소금 안 줘야 되나? 아니 아까 쳤어요. 아 그럼 썩었는데 안 찍어? 아니 나는 딱 맞던데 짭짤한 게. 나도 뭐 짜냐 그 소금 저 있는데. 아니 너 더 치면 짜요. 어르신 싱거우면 더 칠까요? 아니 그건 뭐, 나는 딱 맞아. 난 이 썩으면 쌤싸먹고 밥 이 시간 쌤싸먹으면 되고 전장 입고 그러니까. 아이고, 전 아까 하도 먹어가지고, 뭐. 우리 얘들 술 먹으면 다 그러죠. 이건 뭐, 이뭐 똥집인데, 이건 관계 없어. 술 안 먹어도. 아직 뭐, 문화재 두지 나오면 또, 그, 뭐냐, 그, 배드온 사람들 문지지 가, 아무 갔다 올게 있거든. 그 장물이 지났어. 그 다음에 넣고, 쪼들 넣어가지고, 해놓고, 그, 가장, 애플은 그냥 툭 깨는 거야. 물 안 타고. 아, 저 뒤에 나무 있던 거 누가 끌고 내려왔네. 내가 딱 끊어놨어. 어르신이? 그러면 내가 딱 끄다 저 정해놨잖아. 그 전에 빚던 거? 빼도 다 끊어놨다. 아, 그 하도님은 신부가 하도님은. 아이고, 무거워, 이거. 아, 그제, 나 그제는 두 달 전에 누워. 두 달 전에 그래가 하나를 끄고 가야 여기 못해가지고. 반 깨가지고 이제 치지는 마세요. 큰일 나요. 아주 신문 둘러 매서 끌고 와야 돼.
그전엔 김정호 때까지 유치들 막 들어왔는데, 이제는 안 돼. 비지가 겨보면 다친다니까. 아, 안 돼. 첫째는 김무제가 다쳐요. 망가지 않아요, 이제는. 그래, 끝난 거, 이 밑에 끝난 것도 이 첫째 이미 못 하겠더라고. 그래가 반 끊어가지고 다 같이 하고. 저 세워놓은 거 보니까 그거대. 그래요. 그건 나, 조배 그 끊었잖아. 한 놈 끊었잖아요. 예. 결국은 그 끊은 거라고, 그때 계급을 가지고. 그 잘릴 때 그 끊는 것 같더라고. 그 왜 그 끊는 거 딱 그 끊어 내려가서 떼는데. 그 끊은 거야. 그래서 내가 그건 끄고 갔어. 그래도 어쨌든 작년 겨울에 잘 뗐죠? 예, 그래가 완전 낭비 있잖아. 난게 완전 여름 내내 따도 남아있잖아. 사나운 게 있지. 완전 백것도 있지. 일년 낸 것 같아. 제가 또 올 가을에 와 또 한번 해드릴게요. 그 뭐 무슨 자꾸 피해지 뭐야. 아이고 뭐 피해입니까? 걱정이는 아래 공생이 싸고 있어도 겨울에 나만 아는 줄사는데 무슨 달랍니까? 재미있는 게 겨울에 그래 동네 와서. 사람도 이거 와도 뭐 할아버지 혼자인데도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무슨 좋게 있어서 일정 강원도 도시라도 왔다고 하고. 맞아. 그날 막 여러 명 왔대. 예, 그래 오고 내보고. 강원도 도시가 등산 밥 많이 받았어. 정부가 가지고. 근데 강원도 도시에 내가 강원도 지내기 기도전이 있었거든요. 그래도 이 사람이 어디 사냐? 우리 교육사태가 내 보디만. 오늘날 참 터질 때도 공주에서 산다 얘들아. 머리 좋다 얘들아. 머리 좋다 그래요? 샀던 거와 이런 곳 어디 자고 사냐 얘들아. 어. 그 양반 올라오려고 그날 내 좀 먹었을 텐데. 아, 그런데 그래도 그 돈째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. 이게 지금 돈째 아니 내가 지금 자기 친상 아니고 동네도 아우냥 냄맛까지 그 3분 좀이 서울 부산이 뭐 가장 가면 어느 감사히 말 못해 가면 도저히 가기 싫잖아. 그렇다고 도저히 보니 지금 이건 탁 잡혔습니다. 도저히 유수인 보더라. 아 그렇구나. 이제 경상이 됐다. 내가 또 못하는 거예요. 내 터 보니 참 서울도 이렇게 하는 데서 살려고 해. 아니, 산에 붙은 게 많은 산인데 예쁘게 산 오는 산 탁 보니 야 모래 좋구나 이런 산이 무슨 산이 안 보이더라. 서울 보내면서 탁 보이거든요. 그날 사람이 꽤 여러 명 올라왔던데요. 네. 그때 이 면장 산의 계장 개배위원장 그 뭐지 사본 조선 감시원 뭐 이런 거 타고 갔거든요. 그래도 이장이 오면 또 그 얼마나 안 오고 옛날 이장이 그 사이간 보면 그 사람이 길가주 데리고 왔더라고. 그 도지가 이거 야 중간에 아이고 사는 거 보니 바보 아닌가 앞으로 기대보는 사이인데 안다 얘들아. 바보 아닌가. 근데 도지사가 이거지 올라왔어? 어, 그 사분 조선 내가 그 가운데 지내 그 뭐지 제도에 있었거든요. 그 제도에 낸들 그 제도는 뭐지 쪄가 다 보냈어요. 근데 뭐 구경도 하고 그래 왔겠지 뭐. 그래 이 사람이 한국에 방송 출연하니까네. 하도 방송에 많이 나오고 이러시네. 많이 나오니까네 이 사람 어떤 사냐 하면 귀국만 찍어봤지. 귀국만 찍어. 몇 년도 이번에 처음에 왔거든요. 면장 한 일본에 한 번 자주 오거든요. 아 면장은 가끔 와요 얘기를? 이 한마디 오죠. 그럴까요? 온다고. 오. 거의 어느 산 사느냐, 이래가지고. 와보니까 뭐, 하나가 보이지. 산이 하나가 보이고, 엄마 보이지. 아니다. 이 더바지 300번 더바인데 내가 따오면 받지 못할 수 있잖아. 그 전에 우리 부모들 농대 밭에 이 더바지 좋아해서 산 막 걸었거든. 더바지도 이 집도 이러는데 별도 없는 거야. 옛날 여기 이 동네 살았어요. 옛날 여기다가. 옛날 이 동네 살고 이때 옆에서는 걱정이 살았습니다. 잔소리. 그런데 뭐가 있었거든요.
네 곽수가 이동년 산소는 여 사다가 산소가 조회 있습니다. 이제 내 관리해주고 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관리는 못하고 이제 저기 만대로 하고 있는데 그 밭이 한 100개 있어요 앞에. 뭐 사인데 이거 뭐 사인이든 아니고 사인데 그 배가 내가 그 그다 농계지에 먹고 그래가지고 그 산 먼저 매를 관리했었어 이성훈. 연예기 동에 부지에 살았어요. 오. 내가 터를 보고 그래. 아버지가 그 옛날 전설들한테 그래가 이 터사가 내 집에 죽었거든요. 여 올라오다가 어르신 저 왼쪽으로 그 그 밑에 오동나무 밑에 있잖아요. 여기 올라오다가 예. 그 옛날에 그 밭이에요. 그게 밭자리야? 전 밭이죠. 밭인 것 같은데. 예, 전자리 여기 시부산 전부 이 산에 소대백 밭에 먹었어요. 아, 그 그 뭐 작물이 되긴 되게 뭘 심었어요 거기다가? 아, 그냥 그 뭐지 공강리 심어요. 공강리. 예, 공강리하고 응. 좁쌀. 좁쌀. 예. 농사가 좀 돼요? 아, 그때 이 땅 좋아 나오지 않대. 오. 그래 이게 그 옛날에 그래 하고 그 나는 이 다발이 보리를 짰더군요. 한달 먹고 들어다 그냥 들었다 이제 장소도 있거든. 그 대만 모사가 같이 감이 아서 그랬다. 아 아니 충격 그냥 들어니 한번 시야가 자칫 장악하는데 근데 말자 이 배로가 모사라고 했어. 이거 그거까지 농재비 이런 거 한 푼 이상 없더라고. 그래서 농수가 한주 서, 반주 섰다라고. 어미가 지는 탐을 딱 탐했다. 노동을 때려가지고, 아, 그, 연합군 때려가지고, 막, 빨아가지고 해주잖아요. 그런데 해준데, 뭐가 뚫으면 뭐가, 막, 그냥 싸먹어 죽으니까네. 이걸 빨아먹는데, 뭐, 그렇다니, 빨아먹으면 안 되냐, 이거. 아, 뚫으면 먹이 안 먹어. 이거 하라고 먹어, 먹으니까. 대본, 어디, 노동이라도 대본 어디 데려나가요. 이 환석에 어디 안 나가요. 피가 떡거리는 거야. 망쳐졌지. 그런데 이 큰 거에 오류 나가요.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날 지난 것도 안 먹어가지고 다 타먹긴 난 사람이다. 아 황달의 녹두가 좋다 이런 말씀이세요? 예. 그 여는 사람 안 되는데 난 100번 나요. 아. 관련 내가 이 다리 봐가지고 내가 다리 깨니 동절을 제가 옛날 아버지가 손 깨졌거든요. 이 병원 가니까 이 관리 못 된다 이게 돈이 병 가니까 예. 그런데 이 뭐냐 뭐지 찔러온 숙담은 안 사니까 찔레손? 예. 오. 그 방금 출원자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옛날 단독병 있었어요. 아하. 단독병 있어가지고 오늘 아파서 그 방금 출원자가 이 뭐지 찔러온 숙담은 탁 들이다. 그래가지고 아버지, 어머니 손도 먹는 사람이 길러오면 내 안두드다 사모님 일하러 놓고 무슨 때문인데 두드 먹는 사람 두드 먹는 사람이 밥을 놓는 거야. 하하. 그래서 대문동에 있는 아버지 이게 아들이 다리 관절이 있으니까 가죽뱅 그게 바로 정도까지 왔다라고. 아 그거 보면 다리가 운전되더라고. 그래도 그 지난번에 뭐지 둘이 뭐 탄난 사람이다. 그냥 결국 다리 안 보거든요. 이게 때로 따라서 야 이런 사람 들이면 안 돼. 그때 난 장애거든. 야 지금 이 선상이 동선상 있는 명이 뺏겨 그게 난다 했겠지.